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안녕하십니까? 오늘 올려드릴 영상은 한국은행 창립 70주년 기념 시트를 영상 한번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늘 많이 보셨죠? 여러분 이제 많이 보신 그런 주화가 되겠는데, 한국은행 창립 70주년 기념으로 해서 기념 시트를 만들어낸 주화가 되겠습니다. 1950년 창설돼가지고 2020년이니까 70주년 기념으로 해서 이제 이걸 제작을 해서 만들어낸 그 기념 세트가 되겠는데, 주화가요. 일단 요것이 이제 가격이 상승된다고 합니다. 지금 많이 상승되는데, 요것을 구입 가격은 3만원에 구입이 했습니다. 구입을 했습니다. 3만원에. 제가 그 다섯 세트를 15만원 주고 신청을 했다가 원체 사기 때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요것이 이제 총 7만 세트가 나왔다고 합니다.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뭐 제비 뽑기 식으로 이제 무작위로 이제 뽑다 보니까 하나가 당첨이 됐습니다. 하나가 당첨이 돼서 다섯 세트를 신청을 했었는데요. 하나가 이제 겨우 이제 저한테 돌아왔습니다. 하나가, 한 세트가 돌아왔는데. 요거 만들던 그 해에 그 민트 세트는 총 21만 2,345 세트를 구매 예약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 프로프 요것만은 7만 세트가 된다고 합니다. 7만 세트를. 근데 요건 기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요 세트를, 그, 한국은행 전 직원들이 손으로 아주 직접 손 세우고 작업을 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요, 여러분 보고 계시는 프로프 주화 세트가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아주 그 직원들이 아주 밤을 세워가면서 요 7만 세트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옷이 이제 가격이 이렇게 가는데, 가격에 또 그 특별하게 그 가격이 비싸게 된 것은 요 1원하고 5원이라고 합니다. 1원, 5원. 요것이 시기동전, 시기동전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1원, 5원이 들어가는 바람에 이렇게 가격이 아주 무척 올라서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요것이 일반 그 시방 나와 있는 그 가격이, 구입 가격이 46만원에 나와 있는데, 46만원에. 서울 그 수집가들 사이에서는 200만원까지 뭐 거래를 한다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저 98년도 500원짜리 8,000개만 발행이 됐는데, 98년도 500원 가격에 버금가는 그런 그 가격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합산을 해보면 666원이 되는데, 또 말씀드리지만 1원하고 5원이 시동전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두 개가,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비싸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고 비싼 것은 이제 그 이러한 그 민트 세트가 되겠는데, 82년도에는 이제 첫 발행이 됐습니다. 500원짜리 보시는 것이 500원짜리가 이제 82년도 첫 발행이 됐는데, 1982년도에 이러한 그 민트 세트를 만들어냈는데 숫자가 8,000개라고 합니다. 8,000개, 이것이 8,000개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오늘날 와서 그 가격이 얼마나 올라가냐면 750만원에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750만원. 82년도 민트 세트는 8,000개만 발행이 됐는데 75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이제 1원하고 5원이 시기동전에 들어가다 보니까 수집가들 사이에서는 200만원까지 거래가 된다는 그런 얘기가 이제 그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 이렇게 한번 올려드리는 바입니다. 근데 1원, 5원은 그래 뭐 많이 과거보다는 작지만은 그 발행량이 많은데 20년이 되겠습니다. 1원, 5원이 20년인데 20년도 발행량을 말씀드려 보면은 20만 7천 개 발행이 되는데 20만 7천 개. 요것도 20만 7천 개, 요것도 20만 7천 개인데 이 발행하는 그 원인은 목적은 한국은행에서 민트 세트 해외 뭐 중종용 같은 거 이런 데 이제 넣기 위해서 그걸 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발행량은 20만 7천 개를 발행했습니다. 5원도 20만 7천 개가 되네. 찾아보니까. 근데 자관 요 1원 5원이 시기동전이 돼서 이 전체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이제 영상에 한번 이렇게 올려 봅니다. 지금은 이게 20년도 제가 이제 한 2년 됐는데 이것을 한국에서 접수를 받는다 그래서 제가 이 5세트 그 당시는 이제 3만 원 주고 이제 3, 50, 15만 원 주고 5세트를 주문을 넣는데 요총 7만 세트라래요. 이게 사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무작위로 이제 뽑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가 걸려서 제가 요 하나가 이제 사게 되었었는데 어떤 사람은 뭐 5개까지가 따래요. 다 5세트까지 뭐 찾은 사람이 따르면 합니다. 이제 찾기가 됐다 그러는데 그래서 오늘은 요 70년 한국은행이 창립이 이제 1950년도 창립돼 이제 2020년 되다 보니까 70년이 돼서 이제 70주년 기념 프로포즈와 세트를 이렇게 만들어낸 것을 제가 이제 사게 된 건데 요것이 총 이제 7만 세트 요것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일반 세트용으로 해가지고 21만 뭐 2300 세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요 7만 세트는 요건 별도로 요건 그 임직원들이 손수 요걸 작업을 해서 요걸 제작을 한 거라고 합니다. 요 프루프. 그래서 요건 이제 그렇게 아마 비싼 거 되고 이제 그래서 했는데 두 번째는 1원 5원이 뭐 시동전이라면서 앞으로는 가격이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수집가들 사이에서 지금 뭐, 요 1원짜리, 5원짜리를 잡아라 하는 그런 그 얘기도 있습니다. 뭐 이제 20년도 1원짜리, 5원짜리를 전혀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그 가격이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보신 그러한 그 주화 세트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이렇게 세워놓고 요거를 이렇게 이제 탁상 위에 이렇게 조립을 해놓는 그런 다이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이가 되겠고. 그래서 주화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구독자분께서도 바꿔보실 것 같아서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 제가 나름대로 인터넷에 찾아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70년 한국은행 창립 기념 70년 주화 세트에 들어가 있는 1원, 5원이 이렇게 시동전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비싼 것은 82년도 아까도 두 번째 또 말씀드리는데 요것이 이제 82년도 500원짜리 첫 대발행이 시작이 됐는데 이때 그 민트 세트
8,000개만 만들었다고 합니다. 8,000개. 근데 현재 와서는 그 가격이 82년도 미드 세트는 750만 원에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750만 원에. 그런 걸 말씀 한번 드려보고. 19년도, 20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양 이태 동안에 발행된 그 1원짜리 5원하고 1원 5원은 발행량이 똑같습니다. 아주. 1원도 또, 1원은 19년도 15만 2천 개, 5원도 15만 2천 개, 20년도에는 20만 7천 개, 20만 7천 개 똑같습니다. 발행량이, 숫자가. 그런 걸 말씀드려 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오늘 영상을 줄여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한번 이걸 두 번에 아마 올려드렸는데, 그런데, 그러나 이제 그 자세한 그 내막을 이 가격이 자꾸 상승이 됩니다. 이게 올라가서 그 원인과 가격이 상승되는 원인과 발행량이 정확하게 7만 세트가 발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걸 작업을 하는데 요걸 제작을 하는데 지기가 한 것이 아니고 한국은행 그 임직원들이 아주 선수 요걸 선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민트 세트를. 그래서 덧붙여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89년도 500원요. 89년도 500원 8,000개만 발행이 된 그러한 동전인데, 여기서 이제 개당 200만 원을 없어서 못 판다고 합니다. 200만 원까지 낚는다고 합니다. 요 500원짜리 하나가 200만 원. 그래서 그 민트 세트 500원이, 82년도 500원이 들어가고, 뭐다 660원, 이렇게 보시는 거 모양으로 60, 6종, 6개 종이 들어간 민트 세트는 화동양행이라고 잘 아시죠? 풍산 화동양행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갈봉으로 경매를 합니다. 경매를 하는데 350만 원까지 낙찰이 됐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다 요게 이제 6개 종이 들어가서 들어간 82년도 민트 세트가 350만 원까지. 아니, 요거 진짜 실수를 했네. 98년도, 98년도. 82년도 민트 세트는 8,000개, 아까 750만 원전 시가가 낚는다고 말씀드렸고, 98년도 500원, 98년도 8,000개만 발행이 됐는데, 98년도 민트 세트가 아마 몇개 만드는 겁이에요.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요. 정확히는 하고 숫자는 모르겠는데, 89년도 민트는 6개 종이 들어간 곳이 350만 원에 경매에 낙찰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한국은행 창립 70주년 기념 민트 세트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한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오늘. 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